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눈을 떴을 때 당신은 꿈꾸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요즘 주식 부동산 가릴 거 없이 투자를 할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AI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잃은 것만큼 금방 회복하거나 잃은 것 이상으로 다시 이득을 봐서 손해를 메꾸는 건 가능하겠지만요.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말고도 좀더 확실하게 잃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자기 개발을 말합니다. 오늘은 설날 기념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자기계발 앱 10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외국어 공부? 매일 일기 쓰기? 다이어트? 돈 모으기? 아니면 책이랑 친해지기? 되게 다양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자기계발 앱 10개를 목표별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새해엔 성공 습관 만들고 싶은 분들, 그로우 앱과 루티너리 앱 어떠세요? 1. 그로우. 그로우는 목표와 습관을 관리하고 감사일기 등을 쓸수 있는 무료 자기관리 앱입니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목표 실천 알림을 받을 수 있죠. 또한 통계를 통해 목표 달성 현황을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다 수행하고 나면 배지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로우는 자신의 목표나 습관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더 열심히 목표 달성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목표나 습관을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2. 루티너리. 루티너리는 루틴, 즉 습관을 만드는 습관 형성 앱입니다. 처음 루틴을 설정할 때 원하는 생활 습관들을 리스트에 추가해 놓으면 되는데요. 굳이 거창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는 물 마시기부터 영양제 챙겨 먹기까지 추가해놓고 이를 매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게 설정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을 설정하면 기상 시간부터 타이머가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습관을 직접 실천해보면서 소요 시간 등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루틴을 따라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좀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새해엔 외국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 암기고래 앱과 케이크 앱 어떠세요? 3. 암기고래. 암기고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총 8개국어의 8만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무료 단어장 앱입니다. 단어를 암기하기 쉽게 그림으로 단어를 표현한 점이나 음성으로 단어에 관한 반복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앱 내에서 결심 모드를 활용하면 하루에 외울 단어 개수와 요일을 설정한 다음 자동으로 그에 맞게 단어 공부 스케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룹을 만들어 단어 암기를 할수 있고 북마크와 퀴즈 기능이 있어 단어 외울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케이크, 에디터 픽. 케이크는 무료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앱입니다. 제가 새해에 영어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설치한 앱인데 벌써 케이크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프로 작심삼일러가 한달 가까이 이 앱을 썼다는 것부터 이 앱의 대단함은 증명됐다고 봅니다. 케이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썰좀 풀어봐. 달달한 게 땡겨. 밤에 많이 뒤척였다처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표현들 있잖아요. 표현을 엄청 단순화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기보다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정말 뉘앙스까지 생생하게 살린 그런 영어 표현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케이크에서는 그런 표현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팝송, 여러 유튜브 영상 등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루 10분씩만 영어 공부를 하면 미션 성공이라서 부담 없이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출석하거나 퀴즈를 마칠 때마다 별을 주는데 그 별을 모은 개수로 등수가 결정되고 상위권은 상위 리그로 승격되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은근 또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혼자 하는 영어 공부가 매번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은 케이크 앱 추천드립니다. 새해엔 기록하고 점검하며 일상도 지출 습관도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
편한 가계부 앱과 세줄일기앱 어떠세요? 5. 편한 가계부. 편한 가계부는 카드 문자와 은행 문자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계부 앱입니다. 음성으로도 가계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죠. 한 달 지출 내역을 달력 화면에서 한 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 등으로 여러분의 지출에 관한 여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첨부 시에 다른 사진도 같이 첨부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추억을 기록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너무 많아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가계부 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세줄일기. 세줄일기는 한 장의 사진과 세 줄의 글로 작성하는 일기 앱입니다. 비밀일기를 쓸 수도 있고 익명으로 공개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일기를 쓰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줄일기 앱에서 작성한 일기는 나중에 책으로 인쇄해 개인 소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번 꾸준히 일기를 써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기 쓰는 것만큼은 작심삼일의 벽을 못 넘겼는데 세 줄씩 쓰는 거면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새해엔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싶은데 혼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인 분들, 다이어트 프렌즈 앱 어떠세요? 7. 다이어트 프렌즈. 다이어트 프렌즈는 다이어트 맞춤 코칭 앱입니다. 람희라는 캐릭터의 챗봇과 대화하며 식단 피드백을 받고 멘탈 케어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매 끼니마다 영양소와 칼로리를 체크해주고 개개인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앱은 람이라는 캐릭터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대1 맞춤 코치가 생긴 기분이 든다는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 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혼자 다이어트 하기 힘든데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정보도 알려주는 존재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새해 책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 북적북적 앱과 윌라앱 어떠세요? 8. 북적북적. 북적북적은 독서 기록 앱입니다.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책이 차곡차곡 한 권씩 쌓이죠. 나중에 책을 많이 읽으면 탑처럼 높이 쌓인 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마음이 뿌듯해져서 독서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책이 쌓일 때마다 귀여운 캐릭터도 얻을 수 있고 월별로 독서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에 별점과 메모를 남길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합니다. 9. 윌라. 윌라는 오디오로 책을 들을 수 있는 앱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출퇴근길에 음악 듣는 것처럼 책을 들을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성우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책 내용에 몰입이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오디오북이다 보니 녹음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원하는 책이 전부 서비스되고 있진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자동 결제가 됐다는 분들이 후기에 좀 있어서 윌라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점 유의해서 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엔 의지박약 탈출하고 싶은 분들, 게으름 치료제 앱 어떠세요? 게으름 치료제는 명언 앱입니다. 앱을 한번 실행하고 나면 휴대폰을 켤 때마다 잠금 화면에 바로바로 새 명언이 뜹니다. 저도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자주 애용하던 앱인데요. 동기부여가 될 만한 좋은 명언들이 많아서 몸이 자꾸 늘어지고 의욕이 떨어질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좋은 명언이 많다 보니 명언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정작 공부는 뒷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앱 이름처럼 게으름을 치료하긴 했습니다. 마지막 집순이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앱 총 10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인생의 경험치가 되고 자기개발의 성과로 업그레이드가 된 우리는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뷰난드의 명언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아뷰난드.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